전반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반전은 1대1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상의 유니폼이 대전항구철도,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평창 유나이티드입니다. 일단 대전 이관표, 오, 후방으로 내주는 과정 다시 한번 끊어낸 평창. 그대로 반대쪽 공간 쪽이었는데요. 평창 유나이티드 이른 시간 첫 번째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0. 네,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변 중에 이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평창이 한 번에 지금 역습을 통해서 기회,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팀에서 슈퍼조커 역할을 맡고 있었던 김종원이 이 정도 위치라면은 직접적인 득점을 노리긴 어렵겠지만 박스 안쪽으로 찍어 차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위치죠. 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지금 이관표 선수와 김선우 선수가 공을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선후배 케미를 자랑하는 두 선수, 프리킥을 누가 처리하게 될지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김선우가 올려주는데요. 살짝 바깥쪽.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헤딩 슈팅 방금 굉장히 좋았고요. 살짝 빗나가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한 차례 왼쪽으로 바라봤었던 김선우의 크로스, 김규환이 머리에까지 얹어봤는데 굉장히 잘 얹혔어서 골이 아닌가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방금은 또 찾아주신 팬분들의 소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고 자주 들렸습니다.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중앙 쪽에서 머리 닿지 않았고, 김현수 골키퍼 멋진 선방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네, 방금은 대전에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 김현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박성우의 크로스 머리에 살짝 닿지 못했고 세컨볼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굉장히 정확합니다. 좋은 터치였고 그대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방금은 수비의 6탄 방어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볼까요? 정민우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 이 과정 이 가슴으로 막아냈었던 평창의 한 차례 빙글 돌면서 빌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성 앞쪽으로 넣어주고 가슴으로 받았고 그대로 오른발 슛에 박태원 골키퍼 나와서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네, 공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바로 그대로 찼고요. 골 포스트 맞습니다. 지금 평창이 계속 공격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비 굴절 박스 안쪽에서 일단 빠져 나와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뺏겼어요. 네, 평창이 방금은 폭풍 같은 슈팅이 지금 몇 차례가 지나갔어요. 김규환 선수가 공을 먼저 건드리면서 일단 위기를 벗어납니다. 지금 순식간에 여러 장면을 순식간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 김수성 선수의 가슴으로 받고 슈팅 시도하는 과정 박태원 골키퍼가 먼저 나와 수비 두 명 앞에 두고 드리블 돌파 시도 연결됐고요. 낮게 깔려주고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답 그리고 세컨볼. 대전항구철도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 박찬빈. 네, 박찬빈 선수가 지금 골키퍼가 맞고 나온 공을 집중력 있게 굉장히 잘 차 넣었습니다. 김현수 골키퍼가 한 차례 선방은 해냈습니다만 두 번째 세컨볼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쉬운 슈팅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석을 보고 잘 차 넣었습니다. 이렇게 뒤로 올렸고 오른쪽까지 연결 박요환이 전방으로 흘려주는 네, 것 같고요. 하지만 김현수 골키퍼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네, 방금은 약속된 플레이였나요? 굉장히 공을 피해주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박요환이 전방 바라봤는데 이 정민우 선수의 살짝 흘려주는 플레이가 아주 좋았어요. 양팀 감독들이 모두 앞쪽으로 나와서 선수들에게 직접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네, 대전의 공격 그대로 왼발 슈팅 높이 뜹니다.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좀 과감하게 슈팅을 한 차례 노려봤는데 이게 골문을 외면을 했습니다. 허인회 해설이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중거리를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수비가 간격이 워낙 촘촘하면은 사실 패스로만은 그 간격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약간 먼 거리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하나원 QFA컵 3라운드 대전항구철도 축구단과 평창 유나이티드 축구클럽 맞대결 전반전은 1대1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상의 유니폼이 대전항공철도,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평창 유나이티드. 대전이 빠르게 수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끊어냈어요. 이제 네. 대전의 역습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수비 3명, 공격 3명 한 명 뚫어냈고요. 그대로 아크쪽까지 다시 한번 슛! 어허! 두 번의 선방이 나오면서 일단 뒤로 여전히 대전의 공격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수영 선수의 폭풍 같은 드리블 다시 보시죠. 네, 이거 한 명을 제껴냈고 아크 쪽까지 몸싸움 이기면서 오른발 마무리 이 클리어링이 있었는데 세컨볼 슈팅은 수비에게 또 막혔습니다. 네, 안상민. 오, 패스 좋았어요.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패스였고 약간 기대가 그대로 왼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네, 방금 김민규 패스, 김민규 선수의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송수영 선수도 한 차례 날카로운 마무리를 가져가 봤는데 아쉽게 김현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슈팅의 각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네. 니어포스트를 노려보기 위해서 카드 받을 것을 감수하더라도 저렇게 끊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그대로 연결해줬는데요. 네, 뚫어냈어요. 네, 밑에 안상현 잡고 아하 수비 맞고 일단 나온 공 그대로 중앙 쪽 밀어줬고요. 그리고 왼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방금은 김민균 선수가 마음 놓고 뒤쪽으로 이제 컵백 패스를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대전항공철도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지금 장면에서 다시 한번 왼발 살짝 아웃프론트로 차준 게 아닌가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전방으로 짧게 김민균인데요. 그대로 한번 잡았고 슛! 오른발 슈팅! 아하! 선방에 막힙니다. 네, 방금은 슈팅 이 페인트 모션을 주고 수비를 완벽하게 제쳐놓은 뒤에 골문을 보고 슈팅까지 이어갔는데 방금 이 슈팅이 방금 전에 아쉽게 빗나간 그 공간으로 또 공이 흐르고 말았네요. 안쪽 헤더 클리어링 세컨 볼 한번 접었고 그대로 왼발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김민규 선수 후반전에 교체 투입한 뒤로 지금 중거리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몇 차례 보여줬는데 살짝씩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슈팅은 뭐 각도에 따라서는 거의 깻잎 한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골대에서 굉장히 가까웠던 슈팅이 한 차례 나오의 기회. 지금 그대로 오른발을 잡았는데요. 옆구부를 때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궤도, 굉장히 좋은 힘도 잘 실렸고요. 이게 옆구물로 향했습니다. 네, 김현수 골키퍼가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던 궤적이었는데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높이 뜬 공 잡았고요. 그대로 휘슬이 불리면서 양 팀의 모든 정규 시간 경기가 끝났습니다. 후반전 스코어 1-1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양팀 연장전을 향해서 돌입합니다. 팀의 연장전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상의 유니폼이 대전항공철도,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평창 유나이티드입니다. 짧게 이관표. 네, 네, 패스 들어갔는데요. 공간 쪽 넣어줬고 박스 안쪽에서 슛! 그대로 왼발 슈팅! 아하! 김현수 골키퍼의 또다시 선방이 나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네, 이게 페널티 박스 바로 가까운 근처로 네, 다시 보시죠. 박스 안쪽에 수비가 많았음에도 네. 내준 공이 너무나 좋았었고 네, 김민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반응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김현수 골키퍼 오호! 지금 전방 압박이 통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요. 개인데요. 연결됐고 왼발 슈팅 네, 살짝 내줬고 높게 떠버리고 맙니다. 네, 방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임팩트가 너무 잘 안 됐어요. 지금 방찬준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내줬기 때문에 김현수 골키퍼가 없었던 골문이었거든요. 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아쉽게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연장전 전반 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1로 아직까지 승자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내줬고 김민균 다시 왼쪽으로 송수영 흔들어 봅니다. 그대로 크로스 연결 헤더!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네, 방금 헤딩 슈팅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네요. 굉장히 머리에 잘 얹혔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송수영이 왼쪽에서 흔들면서 확실히 네. 클리어링이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가는데 낮게 잘렸고 맞는데요? 가슴 받았고 슛! 연장전 후반전
대전항공철도 버저비터를 터뜨립니다. 네, 아 대전이 막판 집중력 더 살아난 건 대전이었네요. 와, 연장전 후반전 4분도 남지 않은 시각에 결국에는 대전항공철도 드디어 2-1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아 이 크로스도 괜찮았는데 이 슈팅이 약간 애매했었는데 세컨볼을 너무나 잘 포착했었습니다. 네, 기쁠 수밖에 없어요. 박태원 골키퍼가 짧게 왼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모든 경기 120분 혈투가 종료됐습니다. 2022 하나원 QFA컵 3라운드 대전항공철도 축구단과 평창유나이티드 축구클럽의 맞대결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최종 스코어 2-1로 대전항공철도가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오늘 평...